이제 서비스나우를 실행하면 서비스나우 콘솔에서 바로 팀뷰어를 통해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세션을 생성하려면 인시던트 정보 아래에 팀뷰어 원격 제어 옵션을 확장합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팀뷰어는 유무인 세션 그리고 증강 현실을 사용하는 세션에 지원 세션을 게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유인 지원 세션의 경우 서비스 케이스 생성을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나타납니다. 지원 세션을 시작하려면 먼저 서비스 나우에 자신의 팀뷰어 계정을 연결하고 몇 가지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팀뷰어와의 연결이 설정되었으며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케이스가 생성되면 쉐어 세션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정의된 템플릿으로 발행된 링크를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템플릿을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이메일 본문에 텍스트와 고객 링크가 표시됩니다.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서포터 이름 등 기타 모든 중요 정보가 이메일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1.1 버전부터 팀뷰어 통합 기능은 인시던트 외에도 문제 모듈, 변경, 그리고 서비스 요청 모듈을 지원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문제, 변경 또는 기타 메뉴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케이시즈를 클릭하면 활성 서비스 케이스의 전체 목록과 로그인한 사용자의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여러 건의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고 연결 가능한 최종 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서포터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링크를 수신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원격 제어 세션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빠른 맞춤형 지원 모듈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서포터는 서비스 케이스를 종료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편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 연결의 경우 무인 액세스와 관련해 등록된 구성 항목에 연결 기호가 표시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팀뷰어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등록하거나 혹은 도착 디바이스로 등록하면 됩니다. 팀뷰어의 증강 현실 솔루션인 파일럿을 사용해 세션을 생성하려면 인시던트 정보에서 크리에이트 파일럿 인바이트를 클릭해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SMS나 이메일을 통해 최종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최종 고객이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팀뷰어 파일럿 세션이 설정됩니다. 이제 팀뷰어의 AR 기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전문가가 서비스 케이스를 종료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아래의 커넥션 리포트는 사용자에게 최신 연결 정보를 보여주는데 리프레쉬를 클릭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섹션은 특정 모듈에 대한 연결만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팀뷰어 커넥션 리포트는 과거 유인 연결과 무인 연결 시 조직 전체에서 수행된 모든 연결 정보를 보여줍니다. 팀뷰어는 엔터프라이즈 2.0 버전부터 서비스나우에 에이전트 작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나우 사용자는 원격 제어와 AR을 위한 유무인 연결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케이스 뷰를 비롯해 모든 팀뷰어 기능을 맞춤형 에이전트 작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범위 내에서 팀뷰어로 수행한 활동은 인시던트의 활동 로그에서 추적됩니다. 통합 기능과 서비스나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팀뷰어 메뉴에서 서포트를 클릭하세요. 팀뷰어 커뮤니티와 상세 사용자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